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코레일톡 모바일 앱에서 할인 쿠폰 적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할인 쿠폰을 여러 개 적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한 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두 개의 쿠폰 가지고 있습니다. 할인 쿠폰 확인하는 자세한 방법은 이전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레일톡 모바일 앱 실행하겠습니다. 열차 승차권 결제하겠습니다. 저는 3개의 좌석을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쿠폰 적용 클릭합니다. 할인 쿠폰을 선택해 주세요 클릭합니다. 가지고 있는 할인 쿠폰 두 개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 항목 클릭하겠습니다. 할인 쿠폰 설정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에 있는 적용할 승객을 선택해 주세요. 클릭합니다. 승차권 중 할인 쿠폰을 적용할 좌석 하나 선택합니다. 할인 쿠폰이 두개 있으므로 나머지 하나도 적용해 주겠습니다. 플러스 할인 회원 쿠폰 추가하기 클릭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할인 쿠폰과 적용 대상 설정해 주겠습니다. 할인 쿠폰을 선택해 주세요. 클릭합니다. 첫 번째 할인 쿠폰은 이미 적용한 것이므로 두 번째 항목 선택하겠습니다. 적용할 승차권을 선택해 주세요. 클릭합니다. 쿠폰 적용해 주지 않은 좌석 선택합니다. 할인 쿠폰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추가 할인 적용 버튼 클릭합니다. 총 3,000원 할인되어 45,300원에서 42,300원으로 결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결제해 주겠습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화면 조금 내리겠습니다. 결제 방법 선택합니다. 저는 토스페이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결제 발권 클릭합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동의하고 결제하기 클릭합니다. 지문 센서에 지문 스캔해 줘서 결제 승인해 주겠습니다. 승차권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해서 닫아 주겠습니다. 결제 알림까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차권 발권된 것까지 확인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코레일톡에서 기차 할인 쿠폰 적용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